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과열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분쟁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쪽이 크게 다쳐야 끝나는 치킨 게임 형국이 되면서 자칫 투자자들의 눈에 피눈물이 흘릴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024년 한국 증시에서는 고려아연, TA홀딩스, 한미약품, FN가이드 등의 기업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관련 사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아연은 지난주 뭐 우리 증시에 뭐 가장 뜨거웠던 감자였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내드리긴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려아연이 그러니까 최회장측이죠. 공개 매수로 자사주 9.85%를 했고 그다음에 고려아연과 좀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하고 있는 이 베인캐피탈이 1.41%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그러니까 최회장측 연합군이 확보한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한 고려아연 주식이 지분이 11.26%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영풍정밀 공개 매수도 최회장 측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1.85%를 추가하면 12.13% 정도를 이번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 고려아연 지분을요. 이렇게 좀 일단 정리를 하고 오늘 이 고려아연 이슈를 준비해 오신 곽유정 파트너의 이제 이슈를 배경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에서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일괄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따로따로 움직임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고려아연 관련 이제 분쟁 관련 종목들 내지는 뭐 한미그룹 관련 종목들 내지는 이런 티웨이 관련 종목들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데 지난주 금요일은 다 같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네. 시장에 사실 지금 현재 큰 대외적인 모멘텀도 좀 부재하고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많이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워낙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트레이딩 자금까지도 가세함으로써 주가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사실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네. 그냥 간단하게만 좀 훑어보자면 지금 네. 우리 앵커님이 그 고려아연 관련해서 지금 뭐 속보 뜬 것까지도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일단 두 이제 그 각각의 각사 모두 다 지금 이제 지분율을 약 40% 정도 못되게 지금 모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거진 지금 박빙인데 의결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아직 과반수 이상은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장내 매수를 통한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 보통주 같은 경우 의결권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또 장내 매수가 일어나지 않을까. 주식 확보 경쟁이 조금 더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또 시각이 또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또 키맨으로 엮이는 국민연금이 한 7.8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나 하나 같은 우호 세력의 또 표심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 주총이 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려아연이나 영풍정밀 쪽의 종목들을 매매하기에 있어서는 거진 사실 기술적인 대응 위주로밖에 할 수 있지 않나. 이른바 그 정도만 선수들이 주로. 그렇죠.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맞습니다. 벌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중질환이라고 해서 같은 네. 편끼리 하는 싸움이라는 그렇죠. 의미의 사자성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한미 사이언스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녀 측이고 그리고 임종윤 이사와 임종훈 대표 등의 현재 측이 또 있는 측에서 각각 지금 같이 경영권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녀 측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자. OCI와 통합을 네. 해서 R&D 자금을 조금 더 이제 추진 동력으로 쓰자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반면에 형제 쪽 같은 경우에는 을사늑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경영권이 결국에는 OCI 쪽에 넘어가지 그렇지. 않을까라는 지금 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3월 달에 이미 주총에서 결과는 한번 나왔었는데 네. 7월 이후로 그 과정이 또 다시 한번 뒤집어지면서 또다시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주사이자 형제 측을 대변하는
하는 네,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계열사이자 모녀 측을 지금 대변하는 한미약품으로 지금 네. 나뉘어져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엔 특히 한미사이언스가 추가적인 급등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워낙 지금 올해 내내 사실 경영권 분쟁으로 가다 보니까 한미그룹 자체 사실 내실이라고 따질 수 있는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9.2%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네. 컨센서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 28일 예정된 임시주총 네. 표대결에서 결과에도 승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임시주총 결과는 결국에는 소액주주들이 결정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지금 티웨이 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대명 선호 시즌이 지금 티웨이뿐만 아니라 네. 에어프레미아까지 지금 2대 주주로 네.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고 서홍송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창업주의 장남인 서준혁 선호 인터내셔널 회장의 수건 사업이 이런 이제 항공업과 내지는 예. 이제 호텔 그런 부분에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과거 2010년도 경에도 에어아시아 LCC 국내 영업권을 이제 획득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명 리조트의 해외 진출과 예. 연계된 LCC 인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뭐 네.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했지만 2대 주주로서 계속해서 관련 현황을 들여다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티웨이 네. 항공 쪽 같은 경우에도 관련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격화되지 예. 않을까라고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최윤 앵커가 이제 이 경영권 관련 관심주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이제 한국 증시에서 한 가지 테마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나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고려아연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장중한 때에는 147만 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9위권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일단 MBK 파트너스와 이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후에도 장내 매수가 더 격렬하게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종가는 10% 이상 상승 달려 을 붙였고요. TWA 항공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영권 분쟁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7% 넘게 상승하면서 3,3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대명 선호 시즌 같은 경우에는요. 5거래일 만에 동전주였습니다. 1,000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보시다시피 3% 이상 상승 탄력이 나왔고요. 꾸준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1,200원대에서 지난주 금요일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19일에 주주 총회를 개최한다라는 공시를 내놓고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재점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4% 가깝게 상승하면서 4만 7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한 때는 4만 4천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영풍정밀은 보시다시피 장중의 변동성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급등 흐름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는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주가가 22,7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기업들 보시다시피 주가의 상승률 높고요. 하락률도 현재 큰 상황입니다. 변동성에 주의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 주가 사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들어가 보죠. 광희정 파트너께서는 어떤 종목 말씀하시겠어요? 티웨이 항공 가지고 왔고요. 네. 일단은 앞선 그 고려아연이나 내지는 한미사이언스 쪽 같은 경우에는 임시주총이 그래도 금방 지금 다가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주총이 3월인데 거기에서 이런 경영권 분쟁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네. 주가 변동성을 계속해서 좀 더 만들어 나갈 네.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을 조금 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곽 파트너는 티웨이 항공 그러니까 경영권 관련 테마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네. 박 이사님은요? 앞서서 저는 한미사이언스를 선택을 했는데 네. 앞서서 이제 그 곽 파트너가 설명이 잘 해주셔서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거의 뭐 순환출적 구조로 인해서 지분 구조가 뭐 탄탄한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실질적으로 네. 현대차만 보더라도 사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지분 차 1%도 안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봤을 때 상당히 뭐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K밸류업이라고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이 K밸류업 다 필요 없고 그냥 저평가 기업들한테 사모 그
사모펀드 하나씩 붙여주면 그야말로 주가가 이제 제자리, 제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네.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뭐 약간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네.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런 이슈 말고도 근 10년 동안 지금 가격 이하로 빠진 적이 코로나 때 한 번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 경기성이 워낙 탄탄한 예. 가격대라 한미사이언스 지금 뭐 시장 상황 고려해도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광희정 파트너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슈 두 가지, 그러니까 환율 관련 이슈, 그다음에 경영권 분야 이슈 두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